감각이다, 감각. 아, 이만큼 이래야 될 때 하셨지. 와, 얘가 다 난리. 오늘도 베라크루즈, 베라크루즈 조지 나왔네. 밑에 막, 아유, 이런, 이래서 막 달리면 막 냄새, 냄새 많이 났을 건데, 어째 이렇게 돼갈 때 타시는지 모르겠네. 12년식 S2 21만 키로. 완전 한강됐죠, 밑에. 완전 막 위에도 한강, 밑에도 막, 오일이 젖어가, 엔진을 젖어가 막, 아유. 엔진올도 문제고, 오일도 교환할 때 됐고, 그 다음에 에어컨도 오신 김에 몇 번 점검해 보니까 소음이 생긴대. 에어컨 오신 김에 에어컨 플러싱 작업 같이 하시지 그랬더만 에어컨이 틀면 소음이 생깁니다 하면서 에어컨 보니까 에어컨 콤프 죽었네. 에어컨 이렇게 에어컨 이거 냉동을 교환해야 된다니까. 예? 멀쩡한 컴프레셔 저거 올만 갈았어도 저래 소음이 나는 건데 에어컨 딱 틀면 소리가 까락 납니다. 끄면 소리 조용하고. 이 차는 벨트하고 제네레터까지 다 교환하는 겁니다. 제가 교환한 건 아니고 다른 데서 이걸 교환하셨답니다. 에어컨 켜면 소리 나고 끄면 소리 안 나고 그거까지 작업해야죠. 아 그나저나 이 올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위에 땄다는 거 뭐 세차장 이런 데 가면 막 싹 가가 막 싹 세차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죠. 아 밑에 간 김에 언더카바 뜯어 가지고 아 저게 언더카바를 들고 갈 수가 없잖아. 어? 실내에 실으면 엉망이 되는데 기름 뚝뚝뚝뚝 떨어질 건데 좋은 방법이 없네. 심하다 이건 기름 기름 일단 뭐 어쩔 수 없이 닦아줄 거면 닦아드리고 조건이 에어 누유되는 거는 잡아드리긴 잡아드리겠는데 세차하는 건 차 좀 이렇게 해서 세차장 가셔가지고 대형 세차장 가면 돕고 있는 데 가가지고 돈 내 있는 데 가가지고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1차적으로 드려놨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해드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있으면 해드리겠는데 그래서 일단 오일 새는 거, 엔진 오일, 에어컨 플러싱, 에어컨 컴프레셔 그것까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에어컨도 그렇고 저희는 저 오일 새는 것도 저 흙기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한 방에 다 잡아드립니다. 차 후에 안 새더라도 해드립니다. 왜냐면 차 후에 셀 수가 있다고 문제가 생기면 겨울에 많이 새죠. 겨울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정 그 샵 가가지고 견적 뽑았는데 우와 너무 비쌉니다 하면서 사장님 같은 거 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전화 와서 해드리는 겁니다. 적당하게 받고 적정선으로 받고 작업을 한번 해드리는데 뭐 어지간히 그래 수리해 놓으면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 고래 작업해 가지고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콤포는 차주분한테 고지를 해야 됩니다. 콤포 죽었다고. 일단 보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84. 900인데 684 대소리야.
한원 제품 껐습니다. 한원 제품 거. 오링도 새 거 두 개 넣고요.
실내트. 아래위를 잘로 다 빼보니까 오히려 억수로 많이 들어가죠. 깨끗하 됐지. 그나저나 아 밑에 저 청소할라요. 어떻게 딱딱 다 닦지. 아 가짜 아닌데. 일단 뭐 대충이라도 닦아줘야겠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 오일 엄청나게 많이 나왔네. 와 한번 보십시오. 와 많이 나왔죠. 새 오일하고 안에 새로 들어간 오일하고 같이 함께 나오니까 많이 나오죠. 아이고 대다 공장만 엉망대뿐. 아이고.